개인적으로 좀 뭔가 억울하다. 우리는 칠면조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미국 놈들은 미국 친구들은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구독, 좋아요. 자, 반갑습니다. 제서 리뷰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맞게 좀 이제 옷도 입어보고 아는 형님 집에 와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메뉴와 또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술을 한잔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먹어볼 메뉴는 크리스마스에 뭔가 칠면조를 많이 먹길래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본 메뉴지만 이번에 첫 경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바스랑 뱅쇼, 형님이 뱅쇼를 한번 만들어준다고 해서 뱅쇼랑 칠면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뱅쇼 만들러 가보시죠. 넣을 거는 오렌지랑 사과, 그리고 시나몬 스틱, 정향, 팔각회 향, 그 다음에 시럽입니다. 와인은 미리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한 숯불 바베큐입니다. 이게 칠면조 훈제이고 총 가격은 17,000원이었습니다. 알코올 향이 많이 나네 생각보다. 뭔가 새로운 국물을 먹는 듯한 그런 칠면조, 감바스, 이건 뱅쇼입니다. 뱅쇼인데 저도 살면서 처음 먹어보고 이것도 오늘 처음 하는 일을 많이 하네요. 근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뱅쇼는 사 드세요. 칠면조. 뭔가 오리 느낌? 뭔가 오리를 훈제 햄으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뱅쇼. 알코올향 있는 쌍화차 같은데 뭐지? 왜 술을 먹는데 건강해지는 것 같죠? 이상하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제 생맥, 뭐 얼음 맥주 이런 것만 먹다가 뜨거운 술을 먹으니까 조금 이질감은 있는데 카페에서 먹을 만하다? 카페에서는 먹을 만할 것 같아요. 칠면조가 생각보다 맛있고 부드럽기도 하고, 영상 다른 영상 보면 칠면조 엄청 질기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이 집은 개인적으로 부드럽습니다. 머스타드. 아무래도 햄 같은 식감이어서 머스타드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뭔가 억울하다. 우리는 칠면조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미국 놈들은, 미국 친구들은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이게 왜 가족들이랑 먹는지 알까? 맞아요. 야들야들한 살. 와, 이게 진짜 어제 족발 먹었거든요. 족발보다 탱글탱글해. 돼지 껍데기 먹는 식감도 납니다. 솔직히 남자 둘이서 크리스마스 맞이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재밌네요. 뱅쇼. 이게 살짝 식으면 식을수록 조금 더 단맛이 좀 많이 늘긴 하는 것 같아요. 뱅쇼가 식으면 식을수록 단맛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저는 카페에서 한두 번은 더 먹을 것 같은데 막 찾아 먹을 맛은 아니에요. 저랑은 좀 안 어울려요. 역시 술은 차가워야 맛있지. 감바스도.
피하자. 오히려 겨자 덕분에 느끼한 맛 좀 있잖아 이게.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그 맛을 잡아줘서 괜찮아. 뭔가 삼겹살에 마늘 먹는 느낌이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 껍데기 먹을래 이 칠면조 먹을래 하면 저는 칠면조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부드럽고 맛있고 살코기도 맛있다 보니까 그래도 치킨은 모듬이지만 칠면조 나쁘지 않다. 가족이랑 이번 연말에 뭐 치킨 말고도 이런 칠면조 요리 특색 요리죠 어떻게 보면 칠면조 요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은 맛 어때요? 칠면조? 맛있어. 맛있는 것 같아. 술이 아 오묘해. 야들야들 쫄깃쫄깃. 아, 겨자도 맛있는데 역시 이런 거는 햄류다 보니까 머스타드가 좀 더 맛있네요. 네, 이 정도만 먹고 좀 편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면조 고기 생각보다 맛있다. 가족들이랑도 먹기에는 괜찮은 맛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뭔가 이 야들야들함과 이 쫄깃함 그리고 햄 같은 식감 솔직히 맛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맛이면서 이제 칠면조를 처음 접하지만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데는 17,000원에 이 한 그릇 나오는데 양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벤트 리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바이.